반갑습니다. 드림지게차입니다. 지금 창고에 컨테이너를 집어넣으러 왔어요. 36짜리 컨테이너인데 역시 이것도 세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게차 두 대로 같이 넣을 겁니다. 지금 밖에 미니 5톤 지게차가 컨테이너를 내리고 있고 저는 미리 들어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컨테이너가 새 거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잖아요. 컨테이너도 비싼 물건이죠. 새 물건, 새 집인데 파손되면 곤란하잖아요. 그래서 두 대가 와서 6만원 더 드리면은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. 6만원 비싼 거 아닙니다. 한 대 더 불러서 안전하게 넣는 게 좋겠죠. 이날도 역시 무전기를 투입했습니다. 무전기 구입해갖고 두 번째 쓰는 거죠. 자, 저는 이걸 빨리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좀 가야 되는데 조금 마음이 급하긴 하죠. 일단 집어넣고 마무리는 이제 저 차가 하면 되겠죠. 미니 5톤 두산 지게차입니다. 이제 한 살 된 거예요. 작년 이맘때쯤가 구입한 것 같아요. 요수수 타입이고요. 아, 1년 조금 넘은 것 같으네요. 뭐 제 차가 아니니까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어요. 자, 이제 가운데에다가 콘테이너 위치해 놓고 앞뒤로 들고 이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. 이렇게 들었을 때 가장 문제점은 저와 저쪽에 있는 지게차 소통이 안 되는 거. 그것은 이제 무전기로 해결이 됐고, 지금 콘테이너 이 양쪽은 굉장히 약한 철 부분이에요. 그래갖고선 거기가 찌그러질 수도 있죠. 물론 조심하더라도 찌그러질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둘이서 작업을 하더라도 미리 콘테이너 작업할 때는 충분히 그걸 설명해 드려야 돼요. 설명 안 하고 찌그러뜨려 놓으면은 두 대 불러서 안전하게 한다 그래 놓고 왜 찌그러졌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. 그럼 그걸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. 자, 이제 조금 더 들어와야 되는지 뭐 그거 확인하러 나갔다 왔어요. 너무 많이 들어왔네요. 자, 이제 요 콘테이너를 오른쪽으로 옮기기만 하면 작업 끝이죠. 바닥이 일단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지게차가 작업하기는 아주 좋아요. 그냥 바닥에 놓고 빼면은 저기 딸려오면서 찌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 뭘 고인 거예요. 자, 오른쪽으로 일단 자동발로 최대한 옮겨놓고 뒤로 이제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. 그냥 여기서 발을 집어넣어도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막 밀어줘도 됩니다. 사실은요. 그냥 컨테이너를 밀어버려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새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조금 심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밀어버리면 되죠. 두 대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설이 어저께였죠? 설날이 어저께 했습니다. 설 연휴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은 설 연휴도 끝이고 또다시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는 거죠. 우리나라는 뭐 양력과 음력 두 번의 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양력은 설이 아니고 이제 새해죠, 새해. 새해를 두 번 맞는 느낌입니다. 떡국 두 번 먹는 것도 있고 그게 뭐 강제로 1월 1일은 떡국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설날과 1월 1일 두 번 다 설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설날 지날 때까지는 뭔가 1년이 시작이 되지 않은 느낌이죠. 자, 이제 이번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
이제 1년이 시작되는 느낌이 날 거예요.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서 조금 밖으로 당겨내고 있어요. 뒤에 공간을 좀 달래네요. 처음에 협의한 것과 좀 틀려지면 또 시간이 가고 있는 거죠.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드리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컨테이너도 빨간색 컨테이너도 상당히 이쁘죠? 발상의 전환입니다. 컨테이너라 그래서 항상 그 칙칙한 회색빛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빨간색 컨테이너 또는 검정색 컨테이너 다 여러모로 산뜻하고 좋아 보이네요. 자, 요대로 조금 빼준다는 얘기죠. 컨테이너를 조금만 빼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창고는 원래 제가 구하려고 그랬어요. 제가 이 창고를 임대를 얻어갖고 제가 지게차도 겨울에 집어넣고 이렇게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사무실로 쓰려고 계획을 세웠던 곳인데 요즘에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새로 투자를 하지 않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. 좀 아까운 창고죠? 창고가 참 좋습니다. 바닥이 잘 돼 있어갖고 아주 제가 참 탐내던 창고였어요. 자, 이제 거의 다 됐고 조금 더 빼야 되는지 뭐 빨리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데 하여튼 2021년도 벌써 한 달은 후딱 지났고 이제 2월달도 설 지나고 나면 반이 지나지 않습니까?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. 세월은 빠르고 저는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. 아직 마음은 청춘이죠. 자, 이제 저는 여기서 빠져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다음 현장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빠져나가고 이제 마무리 공사는 저 남아있는 차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저 지게차가 지금 다른 곳에 가야 된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는 저는 요거까지만 살짝 해드리고 나머지 이게 미세한 작업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거든요. 그래서 여기까지만 저는 하고 제가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저 지게차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저는 다음 현장으로 세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무전기도 해소했고요. 올해도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. 감사합니다.